그래서 그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지 후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보통 오토 스위치라는 명칭을 쓰고요. 보통 이 우리 교육 서적이나 이런 데에는 리드 스위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리드 스위치라고 쓴 어원은 찾아보니까 그이 오토 스위치 안에 센서 자체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유리관 안에 그 접점, 극성의 접점이 이렇게 두 가닥이 있고요. 이 안에는 불활성 가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이 밑에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요 접점이 자석의 힘에 의해서 이 접점이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오토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후진되었으면은 후진 위치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들어오고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되면은 전진 위치에 오토 스위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 에어 폭통 실린더, 뭐 공압 실린더라고 하고요. 각각은 공기 포트고 리드 스위치 또는 오토 스위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됐는데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공압 실린더 위에 있는 이게 속도 제어 밸브입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하는 속도를 조절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밸브를 잠그거나 풀면 속도 조절이 되고요. 반대로 실린더가 후진하는 속도를 조절하려면은 왼쪽에 있는 볼트를 조이거나 풀면 됩니다. 이유는 그 미터 아웃 방식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터 아웃 방식은 안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실린더 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실린더가 전진할 때는 반대쪽에 차여져 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막는 거여서 미터 아웃 방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실린더가 후진을 할 때는 앞쪽 공기가 이렇게 밀겠죠? 앞쪽 공기가 미는데 반대편에 차여져 있던 공기들이 공기 포트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있는 속도 제어 밸브, 스피드 컨트롤러 속도 제어 밸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공기를 제어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속도 제어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된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드리면 지금 실린더 로드가 이렇게 있으면 실린더 전진은 요 상태를 전진한다라고 하고 현재 이 상태가 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부분에 영구자석이 있어요. 영구자석이 있어서 이 윗부분에 오토 스위치 또는 리드 스위치라는 게 있으면 이 리드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진 상태고요. 후진 중이고 현재 상태가 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압 실린더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PLC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걸 쓰는 건데 솔레노이드는 지금 여기 전기선이 들어간 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어서 스프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을 이 전기의 힘으로 솔밸브가 움직여서 안에 있는 스프 막대기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뭐 세부적인 뭐 이제 간접 작동형이냐 직접 작동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공압 솔밸브는 다 간접 작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파일럿 공압 포트가 나오는 부분을 여기 있는 스프리 막았다 열었다 하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방향 전환 밸브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면 오른쪽으로 압축 공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만약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다.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면은 왼쪽으로 압축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편솔이어서 전기를 인가를 하면 왼쪽으로 공기가 나오고요. 전기를 소거하면은 오른쪽으로 공기가 나오고 전기를 소거하면은 왼쪽으로 압축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공기의 흐름을 제어를 하는 밸브가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서비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압축 공기가 들어올 때 먼지를 걸러내는 공압 필터와 그 압축 공기에다가 그 윤활제 기름이죠.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윤활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윤활기는 없고,
지금 그냥 에어필터만 달려있는 형태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보면은 압축 게이지가 있어서 지금 대략 전부 다 4에서 5바 그 단위는 공압바 단위는 바 또는 킬로포스를 쓰는데 5킬로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의 압력이 지금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압력을 제어를 하려면은 위에 있는 압력 조절 밸브를 요 캡 부분을 위로 올리시면은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압축 공기는 이런 공압 시스템은 10바, 10킬로 정도를 씁니다. 최고. 왜냐면 그 이상 올라가면은 밸브들이 견뎌나질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5킬로 정도에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여기 있는 압력이 너무 낮아도 제어가 안 돼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간접 작동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2.5바에서 3킬로, 그러니까 2.5킬로에서 3킬로 이상의 압력은 공급이 되어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판넬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 위에 있고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판넬 쓰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거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압축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죠. 압축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 요거는 솔레노이드 블럭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솔레노이드 밸브 여러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매니폴더 블럭에다가 펜솔 두 개하고 양솔 두 개를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솔레노이드 밸브는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매가 되는 거고, 좁은 공간에 여러 개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들어오면 뭐 여기 전기 신호선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공기가 나올 건지 왼쪽으로 공기가 나올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압축 공기가 이제 실린더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 공압 호스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4개, 공압 실린더 4개로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을 후진 상태, 오른쪽을 전진 상태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의 기호예요. 압축 그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 기호인데 현재 그 솔레노이드 밸브 쪽에 전기가 인가되어 있지 않으면 압축 공기가 실린더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를 밀어서 후진 상태를 만듭니다. 그럼 반대쪽에 차여져 있던 그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차여져 있던 공기는 배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된 상태고요. 동작되면은 에어의 흐름을 방향 제어 밸브가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실린더가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반대편에 차여져 있던 공기는 배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솔레노이드 밸브도 결국은 부하하기 때문에 출력 모듈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4V, 물론 AC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DC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해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플러스 24V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하고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출력 접점으로 가고요. 그럼 이 안에는 이 출력 접점, 예를 들면 얘가 Y20이다 라고 하면 Y20과 여기 있는 컴 단자 사이는 내부에 이렇게 접점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Y20을 ON을 시켰다. 그럼 여기 있는 접점이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리드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희 이거 이 시스템은 이제 옛날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리드 스위치는 선이 두 가닥이 나옵니다. 갈색하고 보통 갈색하고 청색이 나오는데 갈색이 플러스 쪽에서 와야 되고요. 그 청색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는 반대로 해도 동작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요 리드 스위치 안에 LED가 박혀 있습니다. 그 LED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의 흐름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색을 플러스 쪽에, 그 청색을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 또는 오토 스위치도 그냥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르는 스위치가 아니라
여기는 실린더에 안에 있는 연구자석이 작동시키는 스위치인 거죠. 그래서 입력 모듈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여기 갈색 쪽에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시스템에서는 갈색 청색이 보여요. 여기 시스템에 보면은 여기 갈색이 있고 청색이 보이죠. 그런 두 가닥의 선이 한 가닥은 이렇게 나가 있는 거고요. 한 가닥은 이쪽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전기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는 거죠. 쭉 흘러 들어가서 PLC 입력 쪽에 안에 있는 LED를 작동시키는 거죠. 어제 LED 포토커플러 LED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포토커플러가 작동이 돼서 PLC에서 그 값을 읽어드려서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지 또는 전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장비 안에 뭐 이렇게 에어 실린더가 있고 에어 실린더가 있으면은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전진 쪽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작동하고 후진하면은 후진 쪽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작동한다.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고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배선이 내부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 판넬을 지금 잠깐 가져온 거고요. 실린더 한 개 정도 아니면 또는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으면 두 개 정도를 제어를 하고 나머지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안, 이 그 공정 장비에 있는 모든 접점들은 오른쪽 판넬에 다 접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 판넬은 PLC 쪽이고요. 오른쪽은 기구 공정 장비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에 파란색 접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기구의 센서부예요. 그러니까 센서부이기 때문에 이게 입력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 입력 쪽에 청색 그 단자대로 해놓고 여기 기구 이 공정 장비에 오토 스위치라든지 기타 센서들을 이쪽 한쪽에 모아놨는데 이게 다 입력 기기거든요. 입력 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입력부에 연결을 하셔야 맞는 거고요.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 단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출력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출력 접점에다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자의 색깔을 그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 출력 접점이 이 출력 노란색 접점을 입력부에다 연결해도 고장은 안 나요. 고장은 안 나지만은 동작은 안 돼요. 고장은 안 나는데 반대로 여기 입력부를 출력에다가 연결을 하면 고장나요. 이유는 여기 입력부는 안에 LED 그 포토커플러하고 그 포토커플러 앞에 저항도 있어서 흘러가는 전류를 어차피 제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동작이 안 될 뿐인데 여기 있는 구동부를 제어할 수 있는 전류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장은 안 나지만 동작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입력부를 출력에다가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쪽은 저항 성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 접점 스위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위치나 센서도 저항 성분이 없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개통이 돼버리면 그냥 전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쇼트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쇼트 시킨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입력부에 있는 센서들이 다 나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입력 기기를 출력에다 연결하는 게 제일 바보짓인 거예요. 가장 처음에 시스템 꾸밀 때 그냥 나가요. 센서가 됐다면 특히 이제 고가의 센서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면 마음이 아프죠. 여기는 오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개당 뭐 5,000원에서 만 원 사이를 해요. 그러면 연결을 저희 학생들이 가끔 실수를 하는데 입력 기기를 여기다 연결해 놓고 전기 살짝 올리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위치 연결하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램프 연결하는 것도 설명드렸고 이 안에 지금 이제 이 장비를 쓰실 분들은 참고하실 게 요거는 전원 단자 아니에요. 우리 장비 판넬에 오른쪽은 전원 단자가 아니라 PLC 시스템에서 전원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운데 이미지를 제가 넣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PLC 시스템 DC 24V. 여기 있는 PLC 24V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장비를 쓰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요 장비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분들은 이 PLC 시스템에 여기 전기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주셔도 돼요. 지금은 안 주셔도 되고 아까 그 이미지처럼 구성을 할 거면 여기에 저희 저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따로 장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신호의 전기의 흐름만 설명을 드린 건데 전기가 플러스 24V라면은 여기 컴 3단자에다 연결을 했다면 컴 3단자와 X10 사이에는 내부에 포토커플러가 있는 거예요. 포토커플러 LED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결할 거는 X10에서 여기는 공급 전진이라고 써 있는데 이 공급 전진은 우리 장비 시스템에 맨 앞에 있는 실린더, 여기 공급 실린더입니다. 이 공급 실린더에 전진 쪽에 위치에 있는 이 전진부에 위치해 있는 오토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전진이라 단자대에서 공급 전진은요. 그래서 그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점선은 다 내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전진 쪽에 있는 리드 스위치고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리드 스위치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작동을 하면 전기의 흐름이 쭉 빠져나와서 0V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 있는 포토커플러가 작동이 되는. 그래서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지 전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리드 스위치 연결하는 부분이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출력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서 PLC 내부에는 접점만 있고요. Y20에서 요 공급 전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은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가 내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상에서 Y20을 ON을 시키면 전기가 쭉 흘러 들어가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금 판넬 갖고 오신 분들의 결선을 먼저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장비 결선하는 분들은 두 번째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해 되셨죠? 네, 요 시스템을 결선을 할 건데 지금 아쉽게도 오른쪽이 입력부고요. 이 장비는 이 판넬은 왼쪽이 솔레노이드 밸브 제어 단자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하나만 돌릴 건데요. 맨 앞에 있는 실린더만 동작을 시킬 겁니다. 이 실린더에 위에 있는 리드 스위치를 작동을 시킬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상관없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요 X10를 쓸 겁니다. 센서 쪽은요. X10를 쓸 거기 때문에 X10 밑에 있는 콘단자에 전원을 돌리도록 할 거예요. 플러스에서 COM3에다 연결하시고요. 전선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오십시오. 한 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컴3 연결한 겁니다. 컴3 연결하셨으면은 X10를 LS1에 연결할 겁니다. LS 여기 지금 딱지가 그 레이블 마크가 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맨 오른쪽 단자에다 연결하시면 돼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저희 찾기가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게 어디 거냐면 맨 오른쪽 실린더에 맨 그 앞에 있는 실린더에 오른쪽에 있는 리드 스위치, 즉 후진 쪽에 리드 스위치예요. 휴지 쪽에 리드 스위치에서 나온 갈색 선입니다. 아까 플러스에서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쪽에서 PLC LED에 포토커플러 거치고 그런 다음에 LS1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오토 스위치 오른쪽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아까 선이 두 가닥 갈색 청색이라고 했는데 그 청색 한 가닥은
한 접점, 지금 맨 끝에서 두 번째 단자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걔가 품단자가 되는 겁니다. 걔가 품단자가 되는 거여서 이 품단자가 지금 플러스에서 왔으니까 쭉 들어 한카프 들어가면 이 품단자는 마이너스 y 되겠죠? 그래서 품단자를 끝에서 두 번째예요. 맨 끝에 아닙니다. 품단자를 그라운드에다가 0V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할 건데요. X11에서 LS2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가닥 연결하는 거예요. 플러스 전원 접점에 연결하시고, 그리고 X10가 실린더의 후진 리드 스위치, 그리고 그 X11이 LS2 실린더의 전진 리드 스위치에 연결을 하시고, 거기에 나온 품단자는 0V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는 여전히 공급하지 마시고요. 되셨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PLC 전원을 키면요, 어쨌든 압축 공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린더를 손으로 전후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후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토 스위치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LED가 한두 개 정도 나간 게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그 LED가 나간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LED 저 위 있는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고장난 게 아니고요. 물론 램프는 고장이 난 거고요. 이 스위치 자체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입력고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PLC에 이 입력 부위를 보시면 실린더를 전진시키면 X11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 부분에요. 실린더를 후진시켰을 때는 X10 부분에 이 램프가 켜져, 여기 LED가 켜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신호가 두 개가 각각 들어오고 있다면 정상 동작인 거고요. 전진을 시키든 후진을 시키든 계속 켜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후진시켜놨는데 후진시켜놨을 때 X10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전진이 시작되면 이 스위치가 오프가 되니까 당연히 그 PLC 입력 모듈의 1대로도 꺼지는 거죠. 실린더가 전진이 완료가 되면 그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작동이 되고, 오토 스위치가 작동이 됐으니까 위에 있는 11 부분, 1.0, 1번 부분, 우리 주소로는 X11 부분에 그 LED가 켜져야 되는데, 이게 후진을 시작해서 여기 있는 오토 스위치가 꺼졌는데 여기가 들어가 있다. 그건 오토 스위치가 고장난 거예요. 오토 스위치 안에 있는 접점이 그 자석, 실린더가 빠져나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늘어붙은 거예요. 연결을 잘못해서 과절 열려가지고 이 접점이 늘어붙은 겁니다. 다 작동 되시나요? 네.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신호가 들어가는, 이거 저희 스위치랑 똑같다고요. 저희 어제 스위치 이거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 입력에 신호 들어왔잖아요. 얘도 똑같은 스위치입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사람이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실린더 내부에 있는 자석이 여기 있는 오토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여기 있는 신호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부는 연결이 끝난 거고요. 저 실린더를 전진 또는 후진시키려면 압축 공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여기 있는 솔레놀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부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램프부 연결을 했었는데 이 램프부 연결할 때 이 품단자에 플러스 꽂아놨었죠. 램프는 다 빼시고요. 램프는 다 제거하시고 플러스 단자만 하나 연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Y20을 맨 이 출력부 솔레노이드 밸브 단자 내에 맨 오른쪽에 연결을 할 겁니다. 이게 전진 속이에요. 이 신호선을 따라가면 이게 전진 속.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시스템이 저희 거랑 반대여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그 단자 내 색깔을 보시면 컴 단자가 여기 다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얘도 원래 극성은 없습니다. 그 플러스를 먼저 달든 마이너스를 먼저 달든 공작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배선된 색깔대로 한다면 부하 쪽에 먼저 지금 플러스를 줬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이 솔레노이드 블럭의 컴 단자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를 줄 거고요. 이제 플러스를 줄 거고요. 그리고 전진 첫 번째 실린더에 작동시키기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가 맨 앞에 거고요. 거기에서 전진솔이 Y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Y1번을 Y2형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컵난자, 이 실린더, 이거는 그라운드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Y2.0에 있던, 연결했던 플러스 선 빼시고요. 거기 있는 컵난자, 이거는 마이너스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플러스 전원을 솔레노이드 밸브 쪽에 공급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전진솔 신호 나온 거를 출력부에다 연결을 한 겁니다. 출력부에다 연결을 한 거고, 그 단자의 끝에 있는 PLC의 컵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한 거예요. 세 가닥 연결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첫 번째 실린더는 양솔이기 때문에 후진솔에서도 작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후진솔 밸브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2형에다가 신호를 주면은 실린더가 전진하는 거고요. Y2 하나에다가 신호를 주면은 실린더가 후진하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판넬을 이용한 거고, 그냥 장비 사용하시는 거 손 좀 들어주세요. 장비 사용하시는 거. 여기는 실린더 시스템 결선은 끝났고요.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는 전부 다 레이블을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도 실행시켜 주십시오.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뉴. 레이블 쓸 거고요. 랩을 사용할 거고 OK 누르시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원래는 한번 통신선형 설정해 놓으면은 날아가지 않는데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는 C드라이브가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초기화가 됐을 거고요. 일단 파라미터에 메인 집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가셔가지고 이더넷 더블 클릭하시고 TCP든 UDP든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UDP 하시고 TCP 하시고요. PLC의 CPU를 더블 클릭하고 PLC 전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PLC CPU 더블 클릭하시고 Find CPU 해가지고 직접 IP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IP가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No Specification을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커넥션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안 바꿔요. 시간이요? 아, 아래에 있는 거요? 뭐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 건데 5초 하십시오. 5초. 이게 그 모니터링 할 때나 이럴 때 통신이 갑자기 PLC 전원 내려서 두절되거나 하면 좀 문제가 생겨서 5초 짧게 시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테스트 했을 때 이렇게 PLC가 연결이 되었으면 된 거고요. 문제 있으신가요? PLC 안 되시는 분들은 PLC 전원 키셔야 돼요. PLC 전원 안 되세요? 트랜스퍼 셋업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커넥션 됐습니다. 여기 있었죠. 이거 하실 때 CPU를 Q03 이거 찍었는데 뭐지? 허브를 통해서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또 안 되시군요. 커넥션. PLC랑 커넥션 안 되시군요. 다 되셨으면 레이블 작업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글로벌 레이블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지금 연결한 게 푸시 버튼 1번이 있고요. 푸시 버튼 1번을 X0에 연결을 했고 푸시 버튼 2번은 X1에 연결했죠. 그리고 공급 전진 리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급 전 리드. 공급 전 리드가 아까 YX11에 연결했죠. X 어드레스가 X11. 그리고 공급 후 리드가 X10에 연결이 되어 있죠. 공급자 빼겠습니다. 전진 리드가 있습니다. 전진 리드. 장비 생각해가지고. 후진 리드. 그리고 전진 솔 밸브. 후진 솔 밸브. 이렇게 있었죠. 전진 솔 밸브가 저희가 Y20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Y20. 그래서 이거는 Y21. 작업 다 되셨나요? 네. 작업 다 되셨으면은 프로그램을 짜기 직전에 저희 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 공개를 공급할 겁니다. 압축 공기 공급하시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전기가 나가도 여기는 에어 실린더를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급 시에는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동 조작 밸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그 푸른색 버튼이 있어요. 그 녹색, 연녹색 이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볼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게 꼭 눌러보시면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 눌러보면은 실린더 전진하고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뭐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수동 조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실린더가 전운진을 해야 압축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동 조작 버튼이에요. 웬만한 어지간한 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요 실린더 위에 속도 조절 밸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속도 조절 밸브를 조이시면, 그러니까 이 전진 쪽에 있는 걸 조이시면 전진 속도가 느려지고요. 풀리면 빨라집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속도 제어 밸브, 후진 쪽에 있는 속도 제어 밸브를 조이면 후진 속도가 줄어들고요. 풀리면은 빠져나가는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후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좋죠. 속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 밸브 밑에 보면은 너트가 하나 있죠. 속도 조절 밸브 밑에 보면 너트 있잖아요. 그 너트는 여기 있는 속도 조절 밸브의 풀림 방지용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을 해놨으면 그 밑에 있는 너트를 맨 아래쪽으로 내려서 조여놓으면 이 속도 조절 밸브를 조절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절을 해놨으면 그게 진동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풀리거나 조정이 되면 시스템 제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트를 밑으로, 위로 말고요. 밑으로 해놔야 이게 조절이 안 되죠. 우리 볼트의 기구상. 그래서 밑에 쪽으로 꽉 조여놓으시면 위쪽으로 올려놓는 게 밑에 쪽으로 꽉 조여놓으면 이거를 손으로 조작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장에서는 풀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풀림 방지용으로 너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조작을 해본 거고요. 이제 PLC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일단은 오토 스위치 쓰지 않고 솔레노이드 밸브만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실린더를 전후진 시킬 건데요.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F7번에 전진 솔밸브를 작동시킬 겁니다. 하고 그대로 통째로 복사하셔서요. Shift End 키 누르면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Shift End Ctrl C에서 밑에다 Ctrl V 하신 다음에 PB2 요거는 후진 솔밸브. 혹시나 어드레스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툴에 옵션 들어가셔서, 이 어드레스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툴에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에디터에 레더 다이어그램, 어드레스 안 나오시는 분들은 툴에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에 레더에 레더 다이어그램, 거기에 디스플레이 레이브 앤 디바이스 찍으시면 어드레스랑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할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리빌드 어를 하겠습니다. 리빌드 어를 했을 때 컴파일에 리빌드 어를 했을 때 밑에 부분에 아웃풋 부분에 인포메이션만 5개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컴파일 됐으면은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그래서 파라미터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실행.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되겠죠? 어제 다 했던 거니까 yes to all이요. 하고 리모트 런 하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모니터링 F3. 모니터링 모드 F3 한 다음에 푸시 버튼을 눌러보면 실린더가 수동으로 조정이 하겠죠? PB1 누르면 Y2형 살아서 전진할 거고 PB2 누르면 여기 위에 보시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신 거 보면 돼요. PB1 누르면 제 거는 지금 오른쪽이 전진 솔밸브입니다. 공화 호스를 그렇게 꽂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솔밸브가 작동돼서 전진된 거고 PB2 누르면 후진 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돼서 왼쪽으로 압축 공기 나와서 후진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 안 되시는 분들, 물론 솔밸브가 좌우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공화 호스가 제 거랑 반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빌딩과 휴딩이 안 되시는 분들 조금 더 에어요. 에어도 괜찮으세요? 잠깐만
뭐 안 되신 분이요? 치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푸짐스러 왔어요. 내가 해봐요? 접수 끊으시고 편집을 할 때는 접수 끊으시고 푸짐스러워요. 컴파일 하시고 다시 다 했어. 컴파일 하시고 컴파일이 여기서는 미들드업을 하셔야 돼요. 아, 제대로 누가 할 거고 그냥 다 했어요. 단자에다가 스위치 연결해놓고 센서도 연결해놓으면 이 신호가 스위치 신호인데 센서도 연결해놓으면 당연히 얘는 딴 데로 가야겠죠. 어디가 됐든 얘는 계속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스위치에서 들어오시는 건 센서 연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수동 로스가 켜지면 스위치도 들어와야 되고요. 어, 만졌잖아. 그래서 센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잘 나갔네. 됐죠? 그래서 이거 잡고 일단은 체크가 안 됐고요. 나왔죠? 여기는 와 이 영어 타이포 진짜 전진술로 몰라 전진술로 와 이 영어 진짜 더럽지. 저희 이제 어드레스 안 쓰려고 하는 거니까 글씨를 그 폰트가 작으신 분들은 컨트롤트하고 휘트 올리면 사이즈 커져요. 안 되시면 조금 빨리 10분 샀다 하겠습니다. 오.